들어왔어요. 어서 오셈. 반갑셈. 저는 TV를 안 봄. 왜냐면은 TV는 거실에 있는데 나는 거실에 나갈 일이 잘 없거든. 저는 거실에 잘안 나가요. 저는 제 방에서 잘안 나감. 집 앞에 가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맨날 집에 있는데. 내 행동 범위는 항상 내 방에서 정말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물을 가지러 가거나, 오랜만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거나, 거실까지 나가는 일은 물 뜨러 갈때 빼고는 별로 없음. 아, 오랜만에 오늘. 아, 야, 어제도 밥 먹었어. 나 요새 하루 한끼 먹고 있다니까? 이거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해. 하루 두 끼가 아니고 하루 한 끼. 저 하루 한끼 엄청 발전한 거인. 저 원래 이틀에 한 끼, 3일에 한끼 이렇게 먹는 사람인데, 삼겹살들의 걱정을 받아 하루 한 끼로 진화했음. 테이라, 진화시켜줘. 아, 근데 내가 이때까지 찌워놓은 살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있음. 난 역시 멋져. 그 오랜만에 오면은 오랜만에 오는 입장료 있는데 주셈. 농담이었어. 야, 나 쿠키 생일에 수금할 정도로 막 그런 사람 아니야. 니네 씨 쿠키 생일이, 그리고 내가 쿠키 생일에 수금한다고 줄 애들이냐 니네가? 뭐야, 쿠키면 준다고? 대빡치네. 뭐야, 나는 얘들아, 나는 좋겠다. 쿠키는 니네한테 생선도 받고. 뭐야, 주소를 모른다고요? 여기 대구 요정마을임. 사실 오늘도 쿠키 간식에서 맛있는 냄새 나길래 내가 뺏었다가 쿠키가 화내가지고 다시 줬음. 나 혹시 개냐고? 약간 전생에 개였던 것 같기도 해. 제 전에도 말했잖아요. 누가 머리 쓰다듬어주는 거 진짜 좋아한다고. 약간 강아지들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머리 쓰다듬어주면 좋아하거든요. 잠이 잘 옴. 요정마을로 와라. 나 미용실 가는 거 진짜 좋아해. 저 머리 한창 길때제 머리숱도 진짜 많아가지고 미용사분들이 두 분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머리 말려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 양쪽에서 머리 만져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음. 멀다니, 안 멀어. 가까워. 저 대구 사는데요. 대구에 있는 요정마을에 삼. 이히? 대구에 이제 대구 이제 동성로에 중앙 무대에서 뒷구르기 두번 하고 옆구르기 한번 하고 앞구르기 한번 하면은 거기서 이제 물구나무 서서 두 발자국 걸으면 요정마을 들어올 수 있음. 약간 호그와트 마법하는 학교 가는 그런 원리 생각하면 됨. 거기요? 제가 사는데요. 그 요정마을에 바로 요정인 제가 삽니다. 소리 하지 마, 임마. 예나님은 뱀파이어잖아요. 그쵸? 맞지? 반반 섞였음. 그래서 좀 기괴하게 생김. 그냥 뱀이라뇨. 뱀이다, 뱀이다. 뱀이다.